트럼프의 한마디에 휘청였던 TSMC 2분기 성적표부터 유럽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출시를 포기한 메타 소식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2분기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40% 넘게 올랐고요. 순이익은 36% 증가해 우리 돈 10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AI 돌풍 속 큰손 고객 애플과 엔비디아 등을 톡톡히 봤는데요. 올해는 강력한 성장의 해가 될 것이라며 연간 가이던스도 올려잡았습니다. 특히 3분기 매출은 3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를 찍으며 상승 가도를 달리던 TSMC의 주가는 호실적과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 이후 주춤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유럽에서 차세대 AI 모델을 더 이상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애플이 100기를 들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메타는 3세대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3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최근 마련된 AI법 강도가 높다 보니 차라리 발을 빼기로 한 겁니다. 범용 AI 모델에 대한 별도 규칙을 둘 정도로 엄격한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당국이 빅테크 갑질 문제까지 정조준하고 있어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첫날에만 미국 내 온라인 매출은 우리 돈 10조 원에 달했고요. 이튿날까지 기세를 몰아가면서 19조 6천억 원을 찍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프라임데이 매출은 아마존 3분기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맡고 있는데 수년째 이어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장 필요한 상품이 아니면 구매를 미루고 대규모 할인 행사 때 한꺼번에 몰아사는 소비 트렌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오픈 AI가 최신 AI 모델인 GPT-4o의 미니 버전을 출시합니다. 사측은 GPT-4o 미니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델 가운데 가장 유능하면서도 비용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AI 모델 평가 테스트에서 82%의 높은 정답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비용은 이전 버전보다 60% 이상 낮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GPT-4o는 ChatGPT 플러스와 팀 가입자를 대상으로 곧장 제공되고요. 다음 주에는 기업용 모델 이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 들어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 거래 또 기업 공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블록 거래를 통해 1년 전보다 150% 넘게 증가한 150억 달러를 조달했고 IPO도 같은 기간 2배 늘면서 50억 달러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특히 이 같은 흐름은 다가올 35억 달러 규모의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IPO를 포함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 개인 투자자들도 40개월 연속 인도 주식 뮤추얼 펀드에 자금을 쏟아부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대표 지수인 센섹스는 올해 들어 11%, 2020년 이후 118%나 상승하는 등 중국에서 이탈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